예, 안녕하세요. 이번에 안드로이드 오픈 액세서리 API 및 디벨롭먼트 키트를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구글 I/O 2011년 ADK 발표 자료를 근거로 해서 좀더 쉽게 구글에서 ADK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저희가 발표하는 내용은 현재 ADK를 저희가 제작하고 있는데 그 ADK에 대한 어떤 개발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시간은 아니지만 좀 이렇게 어떻게 개발이 되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발표 자료는 구글 I/O에서 발표했던 그 동영상 자료를 보고 저희가 동영상과 함께 파워포인트 자료를 다시 재해석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제작을 한 것이고요. 발표는 세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에릭 길링, 시스템 엔지니어, 그 다음에 마이크 라굿. 이 사람은 API 쪽에 관련돼서 작업을 한 사람입니다. 제프 브라운. 이세 사람이 공동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사람은 발표자의 얼굴을 나타낸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실질적으로 이제 안드로이드 ADK가 나오면서 이제 액세서리를 어느 정도 이제 전공이 아니더라도 프로그램을 할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자바로 범위화 대신에 주변 장치를 제어할 수 있다는 장점과 비전공전도 주변 장치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대가 열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그 구글 I/O에서 키노트에서 발표했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안드로이드 USB 디바이스 빌트인 펑션이라고 해서 호스트 매스 스토리지 ATB, USB 테더링과 같은 이러한 어떤 기능들이 추가가 된 것을 발표했고요. 이제 제약사항이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안드로이드 단말기들이 USB 호스트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USB 호스트는 안드로이드 3.0에서 매우 제한적으로 공식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USB API들이 현재 존재하지 않는 것이 현재의 그 시점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크게 두 가지 이슈로 나누는데, 하나는 USB 호스트를 통한 액세서리를 제어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아까 USB 호스트가 없이 안드로이드 액세서리를 제어하는 방법으로 나왔는데, 현재 발표자는 현재 지금 USB 호스트를 가지고 발표하는 예들을 몇 가지를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USB 키보드와 USB 마우스, 그 다음에 게임 콘솔이나 게임 스틱. 자, 이런 것들이 구글 그 3.0에서 허니컴에서는 이렇게 API를 제공해줘서 각각의 기능들을 테스트할 수 있는 환경들을 이렇게 만들어주어서 실질적으로 이런 어떤 호스트로 접속이 되는 주변 장치들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발표자가 이제 지금 USB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을 발표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USB는 비대칭적인 프로토콜로서 호스트와 디바이스라는 기능을 갖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 개의 이제 버스들을 제어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뉴메레이션이라고 해서 이제 최대 127개까지를 이렇게 디바이스 주변 장치를 열거하게 되도록 그래서 등록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각각의 디바이스끼리 서로 초기화하기 위한 통신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USB 호스트는 이제 파워를 5V에 최대 500mAh까지 제공해 주는 기능의 USB 호스트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USB 디바이스는 바로 이제 호스트와 엔드포인트로 서로 통신을 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뉴메레이션을 해서 해당되는 자기의 어떤 캐파빌리티들을 이제 어떤 특정한 어떤 디스크립터로 표현을 하도록 그렇게 처리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벤더 스페시픽 펑션이나 스탠다드 펑션을 가지고 어떤 펑션을 구현하는 이런 기능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호스트로부터 파워를 소비하는 이런 이제 기능을 하는 게 USB 호스트 기능이라고 설명을 할수 있고요.
USB에서는 크게 이제 세 가지에서 네 가지 어떤 디스크립터가 있습니다. 디스크립터라는 것은 해당 장치가 어떠어떠 하다 하는 것들을 이제 어떤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것으로서 그 중에 이제 디바이스 디스크립터라는 것은 가장 탑 레벨의 어떤 디스크립션으로서 밴드 아이디나 프로덕트 아이디나 디바이스 클래스나 서브 클래스 같은 그리고 혹은 제조사나 제품이나 시리얼 넘버 같은 굵직한 정보들을 제공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요거에 비해서 컴퓨션 디스크립터는 여러 개의 이제 컴퓨션 디스크립터는 여러 개의 종류가 있을 수가 있고요. 여기에는 보면은 컴퓨터 넘버라든가 인터페이스에 대한 리스트나 그 다음에 최대 전력의 사용량들을 여기서 이 컴퓨션 디스크립터에서는 이제 표현을 해주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 인터페이스 디스크립터는 기능별로 하나의 USB는 하나의 기능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여러 개의 그 기능을 같이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기능별로 인터페이스 디스크립터를 이제 할당을 해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 넘버라든가 해당되는 프로토콜 아이디나 그 다음 엔드포인트의 개수 이런 것들을 이제 인터페이스 디스크립터에서 나타내겠고요. 가령 예로서 US Mass Storage 어떤 저장 매체로 사용된다든가 ADB라는 기능으로 사용된다든가 USB 2 이더넷으로 쓴다든가 MTP라든가 이런 각각의 어떤 특정 기능을 하는 것들의 속성들이 이 인터페이스 디스크립터에 나타나게 됩니다. 자, 엔드포인트 디스크립터. 엔드포인트라는 것은 하나의 어떤 통신을 서로 할 때 사용되는 버퍼입니다. 여기서는 이 버퍼를 통해서 어떤 제어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을 전달하고 내용을 받고 이런 기능을 하도록 하는 것이 엔드포인트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각각의 이제 엔드포인트에 각각의 주소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컨트롤, 벌크, 인터럽트 또는 아이소크론스 같은 어떤 속성을 갖게 되는 것이고요. 방향성을 봤을 때는 아웃, 인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해당되는 전송 방향이 호스트에서 디바이스로 가느냐 혹은 디바이스의 소스트로 가느냐 이런 어떤 해당되는 엔드포인트의 속성들을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맥스 패킷 사이즈를 통해서 최대 몇 바이트까지를 엔드포인트가 서로 전송을 하거나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한 규정을 함으로 해서 해당되는 버퍼의 사이즈를 이제 정의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먼저 발표자가 이제 했던 내용들 중에 하나는 호스트 US 호스트 API를 사용한 악세사리들을 연동하는 것입니다. 요게 이제 로켓 런처라고 해서 얘가 USB를 통해서 요 지금 타블렛에 연동이 돼서 여기서 이제 발표자가 나중에 데모를 하겠는데 여기를 통해서 하나의 버튼을 누르게 되면 여기 있는 미사일이 발사된다든가 하는 간단한 예제를 이렇게 이제 보여주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USB 호스트 API는 안드로이드 3.1에 새롭게 이제 추가가 된 것이고요. 이제 보면은 USB 호스트는 이제 only support on the hardware with USB 호스트에서 이제 서포트가 됩니다. 그 다음에 디바이스를 이제 안드로이드에 맞게끔 다시 이제 주변 장치들을 이제 서포트 하도록 이렇게 이제 처리를 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아까 이제 여기서는 해당되는 클래스와 이 클래스에 있는 여러 가지 펑션들을 이제 설명을 해주게 되는데 그 중에 USB 호스트에서 제공하는 클래스들을 이제 나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USB 디바이스. USB 디바이스는 아까 그 이론에서 설명을 했듯이 이 클래스 내에서는 벤더나 프로덕트 아이디, 디바이스 클래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USB 디바이스 속성에 대한 클래스가 하나가 규정이 되어 있고요. USB 인터페이스라는 클래스가 있고 그 다음에 USB 엔드포인트라는 이런 클래스들을 통해서 각각의 어떤 변수라든가 혹은 함수를 이런 클래스의 어떤 특성에 맞게끔 정의해서 이제 구현하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 USB 커넥션 클래스, 그 다음에 USB 리퀘스트 클래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USB 호스트에서 제공하는 기능들을 수행을 해주게 됩니다. 구체적인 예로 현재 지금 보면은 여기에 USB 디바이스를 이제 오픈을 하고 그 오픈을 했을 때 그 해당되는 이 오픈이란 디바이스 오픈 디바이스 함수 내에는 여기서 보면은 밴드 아이디를 가져온다든가 그 다음에 프로덕트 아이디를 가져온다든가 그렇게 했을 때 여기서 보면은 해당되는 그 디바이스가 PID가 2EB8이고 혹은 VID 밴드 아이디가 2EB8이고 프로덕트 아이디가 70481 경우에는 이 해당되는 어플리케이션이 찾고 있는 디바이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했을 때 이것이 통과가 되게 되면 그러니까 맨 처음에 디바이스 드라이브 클래스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게 된 거고요. 이게 이제 디바이스 아까 이제 보면 디스크립터 내에 있는 내용이 되겠고 그다음 인터페이스 디스크립터에 있는 내용들을 가져오는 이러한 함수가 device.getInterface라는 이제 이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내부에 있는 엔드포인트가 있는데 이 엔드포인트들은 아까도 봤듯이 이제 어떤 속성을 어떤 타입을 갖고 있고 방향은 무엇인가 하는 것들에 따라서 해당되는 방향에 따라서 적절하게 정리를 해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API를 통해서 어떤 특정한 디바이스가 이제 플러그인 즉 이제 꽂혀졌을 때 이것들을 이제 인식해서 거기에 적정한 어플리케이션을 찾아가는 것들이 현재 지금 이런 디바이스의 속성이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이제 좀 더 봤을 때, 이렇게 해서 이제 디바이스 오픈이 됩니다. 이제 아까 이제 API 설명을 듣듯이 오픈 디바이스 하게 되면 앞쪽에 있는 이 오픈 디바이스 함수가 처리가 돼서 디바이스 디스크립터에 있는 내용을 읽어오고 인터페이스 디스크립터에 있는 내용을 읽어오고 그 다음 엔드포인트에 해당되는 디스크립터들이 읽혀져 와서 해당되는 것들을 이제 세팅을 해주는 자 그런 함수가 이제 오픈 디바이스 함수가 되겠고요. 그렇게 했을 때 커넥션이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 처리가 되겠고 자 그러고 나서 서로 어떤 이제 정보를 이제 교환을 하도록 해서 이제 컨트롤 트랜스퍼 그 다음에 벌크 트랜스퍼를 해서 벌크 형태로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이런 형태로 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는 이제 이런 이제 형태로 간단하게 USB API에 대한 사용 방법을 여기서 이제 설명을 해주게 된 것이죠. 자, 그 예가 바로 요 지금 보면은 USB 로켓 런처라고 하는 이 이제 USB 원래는 윈도우즈에서 이제 PC에다 꽂고 나서 거기서 이런 어떤 장난감 같은 것들을 이제 하는 것들을 타블릿 PC에서 이제 처리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이제 USB 로켓 런처고 타블렛이고요. 그렇게 했을 때 꽂았을 때 플러그인이 돼서 이게 이제 해당되는 그 USB 로켓 런처가 이제 꽂혔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고 이게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실행을 시켜서 여기 보시면 파이어라고 해서 버튼 하나를 간단하게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누르게 되면 여기 로켓 런처에서 발사가 되도록 해주는 아주 그냥 간단하면서도 재미있는 이런 응용에 대한 데모를 하나를 보여주는 것으로 이제 해서 USB 호스트에 관련되어 있는 액세서리 데모에 대해서는 설명에 대해서는 끝을 맺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집중적으로 봐야 될 것으로 보이는 USB 디바이스 기능을 하고 있는 안드로이드 오픈 액세서리라는 이런 어떤 기능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지금 몇 가지 예가 드렸는데 이런 어떤 굉장히 그 큰 인제 그 놀이기구라든가 아니면 로봇이라든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구글에서 이제 간단하게 응용 사례를 해서 발표함으로 인해서 뭔가 이렇게 재미있고 그 다음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내용들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데모를 이제 하게 된 것이죠. 그 다음 여기서 보면은 로봇을 이제 통해서 이제 USB 오픈 액세서리 기능에 대해서 이제 처리를 하게 된 것이고요. 이제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 대부분의
USB 안드로이드 단말이 USB 호스트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추세는 향후에 몇 년 사이에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제 거기에 이제 오히려 액세서리가 USB 호스트 기능하는 이런 형태의 어떤 그 플랫폼을 가지고 액세서리 기능들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들을 제공을 해주게 되는 것이 현재 지금 개념 이제 그런 추세로 이제 해서 액세서리의 어떤 인터페이스들을 좀 더 빠른 시기에 좀 이렇게 확대를 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무래도 이제 구글의 목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픈 액세서리라는 것은 뭐냐면은 아주 간단한 USB 프로토콜로서 주변 장치와 USB 단말기하고 통신을 하는 아주 간단한 USB 프로토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USB 액세서리가 호스트 기능이 되고요. 특이할 만한 것들은 그 다음에 USB 안드로이드 단말이 이제 디바이스가 되는 이런 이제 처리가 되고요. 통신 방식은 두 개의 벌크 엔드포인트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인이고 하나는 아웃. 그러니까 하나는 보내주는 벌크 타입의 이제 엔드포인트 갖고 있고 하나는 수신하는 이런 벌크 타입을 통해서 이제 액세서리하고 이제 그 USB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단말하고 서로 통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그런 기능을 이제 보여주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프로토콜 포 어소시에이팅 이게 연결이죠.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은 이제 그들이 제공하는 그런 지원하는 하드웨어와 함께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연결을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프로토콜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자, ADK를 이제 실질적으로 요거를 개발할 수 있는 이제 디벨롭먼트 키트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아두이노라는 이러한 이제 이탈리아에서 만든 이제 아트메를 이용한 디바이스가 있는데 이 디바이스 굉장히 나름대로는 개발 환경이 이제 잘 돼 있고 여러 가지로 취미 생활이라든가 뭔가 이렇게 아이디어 창작 활동을 하기에 굉장히 많은 장점을 갖고 있는 그리고 널리 보급되어 있는 이런 이제 그 플랫폼을 사용을 해서 이거를 가지고 안드로이드 ADK 즉 안드로이드 오픈 액세서리에 이제 적용을 하게 된 거고요. 특이할 것은 여기에서 보시면 이제 아트메가 2560이라는 이제 CPU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액세서리가 USB 호스트 기능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요 지금 아트메가 2560이 호스트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호스트 기능을 할 수 있는 이제 주변 장치를 달아야 되는데 여기서는 맥심의 3422라는 요 주변 장치를 사용해서 여기에 있는 호스트 기능을 이제 2560이 가질 수 있도록 해줌으로 인해서 안드로이드 단말이 디바이스 역할을 하도록 이런 어떤 형태로 이제 설계가 이제 되어져 있는 이제 그런 것이고요. 이 아두이노가 지원하는 툴체에 있는 통합 아주 심플한 통합툴에다가 이제 오브젝트 지향 객체 지향 형태로 해서 누구나 프로그램을 좀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제 그런 이제 어떤 전반적인 개발 환경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이제 안드로이드가 지향하는 바하고 굉장히 유사한 점들이 많기 때문에 아두이노라고 하는 이러한 이제 장비에다가 ADK를 첫 번째로 이렇게 같이 작업을 해서 오픈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안드로이드 ADK 보드는 두 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메인보드, CPU가 들어있는 메인보드가 되겠고요. 여기에는 이제 USB 전원 기능과 USB와 USB 호스트, USB 디바이스, 그 다음에 간단한 LED 몇 개, 나머지는 전부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확장을 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고요. 여기에 이제 두 번째 보드는 이 확장 보드에 여러 가지 기능을 이제 달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구글 실드라는 이런 이름을 이제 통해서 이제 뭐 조이스틱이라든가 버튼이라든가 LED라든가 여러 언더 센서라든가
기타 이제 서버라든가 모터를 돌리는 서버 이런 것들이 여기에 이제 달려져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3개 LED, RGB LED와 4개의 버튼, 그 다음에 3개의 서버 채널과 2개의 릴레이가 있고요. 조이스틱이 있는 형태로 해서 굉장히 그 재미있는 뭔가 이제 다양한 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런 이제 키트를 아두이노와 같이 협력해서 구글이 ADK라고 하는 이런 형태로 오픈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간단하게 테스트한 것을 보게 되면 여기서 이제 USB 호스트를 이제 USB 디바이스를 USB를 통해서 연결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여기 플러그인이 돼서 어태치가 된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으나요? 뭔가 그러면 이 주변 이게 어태치가 되고 바로 이 해당되는 어플리케이션을 내가 찾아서 해당되는 어플리케이션이 떠지도록 되어 있고요. 여기서는 버튼 인하고 아웃 화면이 타블렛 용하고 일반 그 핸드헬드 용하고 나눠지는데 핸드헬드 용은 UI가 작기 때문에 이렇게 토글로 해서 탭 형태로 해서 인에 관련되어 있는 어플리케이션 그 다음에 출력에 대한 어플리케이션을 이렇게 선택해서 각각을 이제 테스트하도록 되어 있고요. 지금은 이제 어떤 보드로부터 어떤 정보가 인풋에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쪽이 이제 온도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예, 어떤 그 디지털 아날로그 인풋, 그 다음에 디지털 인풋 이렇게 해서 LED가 버튼 누르면 LED가 켜지는 것들에 대해서 표시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온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화면에 나오게 한 겁니다. 이제 반대로 이제 아웃풋에 관련된 것을 여기서 제어하면은 현재 지금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각각의 LED를 이제 제어하도록 해서 불식불이 나오게 한다든가 하는 이런 정보들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재밌는 거는 요 이제 구글 안드로이드 그 인형 안에 모터가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모터를 이렇게 조작하게 되면 이게 이제 움직이도록 이렇게 되어져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데모를 이제 하게 된 거죠. 이거는 이제 타블렛용으로 해서 아까 인아웃을 이렇게 구분해서 했는데 여기서는 전체 화면을 크게 해서 여기서 이제 온도나 그 다음에 조도 센서 그 다음에 이제 LED 그 다음에 조이스틱 각각의 이제 출력 디바이스들에 대해서 즉 API가 기본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이제 이런 속성을 갖게 됩니다. 자, USB 오픈 액세서리 하드웨어는 USB 호스트 기능을 제공하고 그 다음에 USB 디바이스 즉 안드로이드 단말에다가 전원을 공급을 하게 되는데 500mAh의 5V짜리에 대한 반드시 이런 차징 전압이 이제 필요하게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오픈 안드로이드 오픈 액세서리에서는 이제 서로 이제 호스트와 즉 이제 액세서리와 안드로이드 단말기가 서로 통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몇 가지 스텝으로 한 네 가지 정도의 스텝으로 해서 이제 처리를 하게 되는데 일단은 호스트가 이제 뭐냐면은 get 프로토콜 버전을 얘가 이제 요청합니다. 프로토콜 버전이 맞지 않으면 액세서리는 동작하지 않도록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버전을 이제 물어봐서 비교를 하는 거고요. 그렇게 된 이후에 매뉴팩처러, 모델, 디스크립션, 버전, 시리얼 넘버, 기타 등등에 대한 정보들을 안드로이드 단말한테 전달해 주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스타트라고 하는 커맨드를 이제 하게 되면은 다시 한번 액세서리 모드로 다시 이뉴메레이션이 되고 그러고 나서 해당되는 어플리케이션을 화면에 띄워버리면서 자동으로 이제 화면에 동작이 될 수 있도록 하게 되는 이런 이제 핸드쉐이킹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액세서리 모드로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면 얘는 요 지금 밴드 아이디가 구글의 밴드 아이디가 되는 거고 프로덕트 아이디가 ED00이나 ED01과 같은 요런 것들을 충족해야지 액세서리 모드로 진입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컴필레이션 디스크립터들이 읽혀지고요. 이제 그 다음에 엔드포인트가 이제 벌프 인과 벌프 아웃
그래서 이제 찾습니다. 그러고 나서 컴필레이션 1로 세팅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통신을 이제 할 준비가 되어지도록 이렇게 된 절차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핸드쉐이킹이 끝나게 되는 거죠. 자, USB 디바이스를 이용하는 오픈 액세서리 API는 크게 두 가지 버전이 존재합니다. 정식으로 버전이 제공되는 것은 안드로이드 3.1 허니컴에서 제공하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이거와 호환성을 갖고 있는 진저브레드에도 이제 그 API를 제공해주게 됩니다. 이 API의 어떤 패키지는 com.android.hardware.usb에 이제서 이제 제공하는 API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API CBE를 이제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금 구현이 되어 있는 거는 모토로라 줌이나 안드로이드 안드로이드 3.1 업데이트 되어 있는 모토로라 줌이 이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에 비해서 진저 브레이드에도 오픈 액세서리 API가 지원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때 이제 제공되는 것이 com.android.future.usb라는 패키지 내 API들이 제공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냐면, 매우 유사하죠. 3.1 안드로이드 API하고 매우 유사하고요. 그 다음에, 진저브레드에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이런 기능을 제공하고자 한다면 포팅을 해줘야 되고, 현재로서는 넥서스 1, 그 다음 넥서스 S, 그러니까 결국 2.3.4부터는 실질적으로 요 지금, 안드로이드 오픈 액세서리가 지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안드로이드 액세서리가 이제 되는 방법은 이제 보면은, 현재 두 가지 이제 인텐트가 제공이 되어집니다. 여기서 보면은 USB 액세서리 어태치라는 인텐트. 그러면 이거는 접속이 됐기 때문에 접속이 되었을 때 인텐트를 보내서 인텐트를 받게 되면은 그 인텐트를 받고 나면은 어플리케이션 하나를 이제 런치하게 되는 이제 띄우게 되는 이런 효과가 되고요.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디테치라는 이제 그 인텐트를 통해서 이제 액세서리가 이제 빠진 즉 디스커넥션 된 것을 이제 확인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액션을 취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XML로 되어 있는 그 매니페스트에는 각종 메타 정보들이 들어 있어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서로 이제 어떻게 지금 적용이 되는가에 대해서 서로 이제 그걸 가지고 USB 매니저가 그 이제 컴패터블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매칭을 해서 그 해당된 액세서리하고 이제 맞는 어플리케이션을 매칭해서 런치하도록 되어 있는 이런 형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xml에 그 USB 관련돼서 액세서리 관련해서 이제 관련되어 있는 것을 살펴보게 되면은 현재 사용하는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규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진저브레드에는 com.android.future.usb.accessory라고 하는 이런 이제 API를 제공하는데 이런 API를 사용하겠다고 하는 이런 이제 그 태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현재 지금 보면은 인텐트 필터로 해서 인텐트 발생할 때 사용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USB Accessory Attached라는 이런 이제 인텐트가 발생하게 되고 그 인텐트가 발생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해당 거기에 맞는 어플리케이션이 바로 이제 수행이 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 다음에 기타 이제 메타 정보들이 현재 이제 따로 이렇게 해서 xml.accessory/filter라고 해서 각종 이제 어떤 메타 정보들을 제공해주는데 다음 장에 그 메타 정보가 기술이 되어져 있어요. 에크미, 제조사가 에크미 코퍼레이션, 그 다음 모델이 USB NBIL, 그 다음 버전이 1.0, 이런 어떤 메타 정보들을 현재 제공을 한다라는 것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어떤 XML,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에서 이런 형태로 이제 이런 안드로이드 액세서리, 오픈 액세서리에 대한 이런 이제 정보들이 들어가 있어야지만이 정상적으로 안드로이드 오픈 액세서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어플리케이션 동작이 되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USB 호스트 마찬가지로 USB 오픈 액세서리도 이제 사용할 클래스들을 두 개의 클래스를 제공해 줍니다. USB 액세서리 클래스하고 뒤에 보이는 USB 매니저 클래스가 두 개가 지원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USB 액세서리 클래스는 매뉴팩처러 네임, 모델 네임, 디스크립션, 버전, URL, 시리얼 번호 등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 이제 기본적인 이제 그런 이제 USB 액세서리에 대한 기본적인 그런 이제 기능들에 대한 디스크립터들을 이제 표현을 해주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USB 매니저 기능에서는 얘가 이제 get 액세서리 리스트, 여기서는 현재로서 하나만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open 액세서리, 그 다음에 has permission,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USB 액세서리 attach라는 인텐트가 발생합니다. 이것은 이제 바로 USB를 꽂았을 때 이제 해당되는 이제 이런 인텐트, 아까 XML에다가 인텐트가 이제 등록이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인텐트가 발생을 하게 되면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USB 이제 액세서리가 이제 화면에 디텍션이 됐다라고 이제 표현이 되고요. 그러나 적절한 자기한테 맞는 해당되는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띄우게 되는 이제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앞쪽에서 이제 get 액세서리라는 API가 현재 여기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get 액세서리를 해서 이제 액세서리에 대한 이제 내용을 가져오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 open 액세서리 이걸 통해서 파일 디스크립터를 오픈하고 같은 개념이죠. 그래서 오픈을 하게 되면 그 파일 디스크립터가 이제 발생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 파일 디스크립터에 대한 이제 파일 디스크립터 FD가 다시 이제 형성이 되고 이 파일 디스크립트에 대한 이제 인풋 이제 엔드포인트, 아웃풋 엔드포인트에 대한 내용들에 대한 정리를 하는 것이 전반적으로 이제 USB 매니저 클래스에 제공하는 API입니다. 이걸 통해서 결국은 이제 USB가 이제 초기화가 완료가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벌크 통신, 아까 이제 인아웃을 통해서 벌크 통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처리가 되어지게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실질적으로 구글 IO에서 이제 발표한 내용이고 질문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가 이제 블루투스가 제공이 이제 나중에 지원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블루투스가 향후에는 액세서리로 지원이 된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그다음에 왜 호스트를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의 USB 단말이 지금은 USB 디바이스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반대로 액세서리가 호스트 기능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특이한 상황이 이제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이제 고용량 데이터를 보낼 때 골프보다는 아이소프로너스 지원되는지 아이소프로너스는 다른 통신 방법이기 때문에 현재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 웹도 지원이 되는가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예, 향후에도 이제 웹과 연동해서 이제 안드로이드 오픈 액세서리를 이제 제공해주는 이런 형태로 이제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사실은 문제점은 뭐냐면 ADB와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이런 것도 있지만 결국 ADB하고는 이제 그 프로덕트 아이디가 다르죠. 그래서 ADB는 실질적으로 어떤 모니터링 기능에 해당되는 거고요. 액세서리는 실제로 어떤 특정한 주변 장치를 알아서 처리해주는 이제 그런 역할을 이제 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7번을 보시면 USB 호스트라는 API를 제공할 것인지 이제 아까 이제 봤지 USB 호스트는 따로 이제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니까 이제 별 이제 문제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셋업 타임이 길지 않느냐라고 이제 질문이 나왔었는데 그거는 크게 길지 않으니까 신경 쓰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이제 간단하게 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인증 관련 프로세스 있는지라고 했더니 이거는 모든 것이 오픈되어 있다. 마음대로 써라.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USB 이더넷을 지원하는가. 이거는 다른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기능은 크게 이제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고 이제 설명했습니다. 자, 이상과 같이 실질적으로 이제 구글 IO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향후에 이런 이제 안드로이드 액세서리라는 것이 나오게 됐을 때 이제 하드 펌웨어의 추세를 잠깐 보게 되면은 왼쪽부터 이제 보면 기존에 이제 우리가 이제 사용했던 이제 펌웨어 방식이고 중간 것이 이제 아두이노와 같은 이제 뭔가 이렇게 쉽게 뭔가 접근하고자 하는 이제 방식의 펌웨어 방식.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안드로이드가 지향하는 이제 어떤 그 액세서리, 주변 장치에 대한 어떤 지향점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각각을 좀 비교를 이제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사용하기, 제작하기 쉬운 방향으로 움직인다. 그 다음에 향후에는 이제 아이디어만 가지고 프로토타입을 제작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제 가고 있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첫 번째로 봤을 때 기존의 어떤 펌웨어 방식은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지식을 요구하게 되는 거죠. 전자 기반의 지식을 요구하고 회로를 구현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마이콤 등에 대한 CPU에 대한 이해. 물론 이제 C로 이제 많이 이제 어셈블러 쓰는 것보다 C를 많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옛날보다 많이 편해졌지만 그래도 이제 마이콤에 대한 기능을 좀 더 잘 알고 있어야지만이 좀 더 이렇게 좋은 이제 코딩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일반인 입장에서 이제 복잡한 개발 환경을 가지게 됩니다. 굉장히 나름대로 이것저것 깔아야 될 것도 있고, GC 컴파일러도 써야 되고, 아니면 어떤 특정 밴더에 컴파일러 쓴다든가 해서, 사실은 이제 일반인들이 접근하기는 좀 훨씬 어렵죠. C 기반의 이제 펌웨어 기능을 이해해드릴 때 C나 이런 것들을 좀 그래도 웬만큼 할 줄 알아야지만이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반해서, 아두이노가 지향하는 이런 객체지향 형태의 그런 이제 개념들은 회로를 라이브러리화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객체지향 등으로 추상화를 하여서 이제 CPU에 대한 이해가 사실 필요가 없도록 해서 여기 이벤트 드라이브 형태의 그런 이제 형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직까지 그래도 개발 환경에 복잡, 이제 좀 좋아졌다 할지라도 일반 입장에서 조금 복잡한 개발 환경을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C++ 또는 일반 객체 지향 언어로 안의 형식으로 펌웨어 기능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해서 C 기반보다는 좀 더 쉽게 그 다음에 좀 더 이렇게 이제 이해하기 좋은 방향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그에 비해서 현재 그 안드로이드의 그 오픈 액세서리 개념으로 가게 되게 되면은 사실은 이제 CPU에 대한 특성을 사실은 잘 이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벌써 이걸 라이브러리처럼 이렇게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찌 보면 개발 환경을 완전히 펌웨어를 개발하기 환경 없앨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이제 향후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향후에 라이브러리처럼 뭔가 이제 아주 충실한 이제 라이브러리가 제공이 되게 되면 굳이 이제 펌웨어를 이렇게 작업을 하지 않더라도 자바에서 명령을 내려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모든 작업들이 끝나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펌웨어가 사실은 이제 많이 이제 필요 없게 되는 개념으로 이제 진화가 되는 것이고 자 그렇게 되면은 일반 안드로이드 자바 프로그램과 동일한 이제 그런 이제 형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모든 단말기 이제 공통적으로 사용이 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여지까지는 펌웨어나 이런 어떤 객체 지향형은 이제 안드로이드 단말이 한 1억 대 정도가 이제 나왔는데 1억 대에 동일하게 적용이 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파고 효과라는 것은 굉장히 이렇게 제한적으로 이렇게 미칠 수 있지만 사실은 같은 동일한 API로 굉장히 많은 단말기가 사용하게 되면은 뭔가 이렇게 확산이 될 때 굉장히 많은 확산이 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이제 추세로 가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향후에 자바도 어렵다라고 해서 좀 더 자바보다 쉽게 뭔가 좀 제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그런 고민들이 향후에도 많이 일어나서 마치 자연어를 이렇게 구사해서 뭐 프로그램을 짤 수 있도록 한다든가 아주 좀 더 쉽게 뭔가 펌웨어를 없이도 하드웨어를 제어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방법들이 이제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그렇게 됐을 때에는 사실은 이제 구글 안드로이드 기반의 여러 가지 어떤 주변 장치들이 거의 통합이 되면서 거기에는 여러 가지 어떤 다른 시너지 효과들이 나올 수 있는 이제 환경이 되지 않았는가,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제가 이제 간략하게 구글 I/O에서 프레젠테이션 했던 ADK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물론 사실은 깊은 내용들을 사실 다루진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그 안드로이드 ADK가 추구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이제 방향은 잡았다고 볼 수 있고요. 다음 이제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개발하고 있던 대략적인 안드로이드에 대한 개발 환경 및 주변 상황들, 즉 이제 구글 안드로이드에서 패키지를 ADK 패키지를 제공했는데 그 패키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개발했던 경험들에 대한 얘기들을 좀 이렇게 전달해 드리는 이런 시간으로 다음 시간에는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강의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